처가마당에 깔려고. 아, 이 착한 사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청 간부, 공무원으로서는 빵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도블록을 훔친 공무원 사건이 터져나왔습니다. 전반 함께 보시죠. 공무원이, 시청 간부가 보도블록을 훔쳤는데 그 훔친 이유가 처갓집 마당에 깔려고. 아, 이게 이 사건 또 뭔가요? 지난 5년여간 거주지 근처 한켠에 쌓여있는 보도블록들을 평택시청의 과장님이, 5급이면 높잖아요. 과장님 58세 눈여겨본 거예요. 저기 보도블록이 쌓여있구나. 5년간 쌓여있구나.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9일까지 3차례에 걸쳐서 평택시 죽백동 한 보행로 옆에 쌓여있는 보도블록 500여개, 경계석 10여개, 많이 훔쳤네. 510개를 훔친 거예요. 그러면 50만원 상당의 보도블록과 경계석을 훔칩니다. 개수가 510개가 넘으니까 본인이 들고 갈 수가 없겠죠. 지인이 갖고 있는 화물트럭까지 부릅니다. 와, 이리로 와. 작업자가 없는 이른 오전, 그리고 야간 시간대를 틈타서 보도블록 500개와 경계석 10개를 화물트럭에 싣고 절도한 거죠. 수상이 여긴 공사 관계자 신고로 덜미를 잡히게 됩니다. 이 A 과장이 황당한 경찰 조사에서 변명을 했어요. 해명을 했어요. 아, 처갓집 마당에 좀 제가 깔아드리려고 장인장모님 편하시게 훔쳤습니다. 오랫동안 계속 쌓여있길래 누군가가 버리는 것인 줄 알고 오인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보도블록의 원주인, 주인을 좀 만나봤어요. 사업가 B씨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량이 빠지면 바로 채워놓는 시기이기 때문에 변함없이 그대로 쌓여있던 것이다. 방치된 것이라 오해할 수도 있겠군요. 라는 너그러운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법은 법, 처벌은 처벌인데 백팀장님. 네. 처갓집에 또 깐다고 하니까 우리들이 또 마음이 약해지는데. 그 원래 이제 도로구청이나 시청에서 네. 도로를 관리하는 건 도로관리과장이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네.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이분이 도로 다행히 관리과장은 아니더라고요. 아, 담당 부서도 아닐까? 네, 자기가 이제 담당 부서인데 만약에 했으면 여러 가지 논란이 되겠지만 다른 과장인데 사실 이게 이제 변명이 좀 어색해요. 왜 그러냐면 지인 화물차를 빌려가지고 새벽 시간에 또 아무도 없는 공사를 하지 않는 야간에 예. 이걸 조금씩 조금씩 훔쳐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이게 버려진 걸로 생각을 하고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굴절된 처갓댁 사랑입니다. 굴절된 예. 처갓댁 사랑. 예, 물론 돈은 50여만 원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하청을 받아가지고 다른 업체에서 이거를 이 보수 개선 일어났던 그 도로 공사를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엄연히 이거는 이 시청 그 소유도 아니에요. 바로 이제 다 개인 그 업체의 소유란 말이죠. 그래서 절도를 이제 입건을 한 건데 사실은 처갓댁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그렇게 큰 돈 안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모님이나 장인 어른이 국무당이나 예. 이런 계시면 갑자기 서프라이즈로 불시에 방문해가지고 뭐 몇만 원 정도만 해도 어른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예. 뭐 참 빵이라든가 막걸리라든가 뭐 오징어라든가 그러면 돈이 크게 들어가지도 않는데 본인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하셨던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구청의 가장 2년밖에 퇴직이 안 남은 분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런 시간 밤늦게 평택시에서 관할을 해가지고 도로 공사 개설 공사를 하는 이런 공사장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처갓댁에 깔았다. 예. 이게 도대체 어떤 개념인지 좀 이해가 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다. 네. 예. 취재를 해보셨더니 해당 그 보도블록 관리하는 소속은 아니었다는 네, 말씀이셨는데 여기서 또 이제 그 보도블록 주인이 또 냅둬유예요. 착해요. 아예 뭐 착각하실 수도 있죠 하고 그냥 원만히 해결하겠다라고 뭐 입장을 밝히셨다는데 이럴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그분이 이제 사업하시는 분이니까 이런 태도를 취하신 게 아닌가. 일반인이라면은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뭐 기본적으로 그냥 단순 절도죄는 6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특수절도죄의 경우는 좀 셉니다. 벌금이 없죠. 그런데 뭐 혼자 한 거라고 한다면 특수절도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보도블럭을 훔쳤다는 것 자체가 사실 더 나쁘다고 봐요. 그렇죠. 보도블럭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에 깔기 위한 거잖아요. 도로라고 하는 것은 일반 재산이 아니라 행정재산이거든요.
행정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서에서 사용하는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버려진 것이라고 오인하는 것 자체가 타당성이 없는 것이 대표적으로는 뭐 구청이나 그 관계기관 행정청의 재산인 것을 알면서도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 5년 동안 버려진 거니까 이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바로 소탐대실의 전형 아니겠습니까? 예. 50만 원 때문에 2년 동안 명예 2년 후에 퇴직할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건 타당성이 없고요. 다만 또 제가 좀 특이한 거는 아까 그 화면에 나온 게 오전과 저녁 시간에 이걸 옮겼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오전에 옮겼다라고 한다면 근무 시간 중일 텐데 근무 시간 중에 이런 식으로 절도 행위를 했다는 건 사실 더 말이 안 되죠. 근데 아까 백 팀장님 얘기는 새벽에 옮겼다 그래서 새벽이라 그러면 또 좀 뭐 그냥 본인 개인 시간이니까 예.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처가 사람을 이런 식으로 잘못되게 하면 처가 망신이죠. 처가 망신이다. 장인 장모님이 만약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아유.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김서방.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죠. 뭐 그럴 수 있지만 또 그냥 아유 좀 원래 성품이 그러니까 내가 그냥 고맙네 이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불법 영득 의사가 필요해요. 이런 사건에서는. 예. 근데 불법 영득 의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과연 주인이 양해 같은 것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또 절도죄에서는 처벌이 상당히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사건의 사업가가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걸 보면 아마도 기소유예 혹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힐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더 크게 번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예. 그러면 처 같은 마당에 계속해서 보도 블록은 깔려있을 가능성도 크겠군요. 돌려줘야죠. 아, 돌려줘라. 그래도 돌려줘라. 압수를 해서 불가벌적 사회자하고 신고자에게 네. 돌려주게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죠. 돌려주라고 네. 말하려고 했는데 먼저. 몰수입니다. 몰수. 전문용어로.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황당한 사건 두 가지 두 분과 함께 명쾌하게 풀어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